우리가 뭐 최근세 얘기지만 인도차이나 전쟁과 혁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베트남의 현대사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비극과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6년에서 54년까지. 이후 분단됐던 베트남에서 1955년 11월 1일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이제 벌어진 전쟁이죠. 이 전쟁은 분단된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인과 동시에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전쟁 양상을 띄었고 1964년 8월부터 73년 3월까지는 미국 등 이제 외국 군대가 개입하고 캄보디아, 라오스로 전선이 이제 확대되면서 국제전으로 이제 치러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베트콩으로 알려진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약칭 베트콩이죠. 이 이제 게릴라전과 또 북베트남 정규군인 베트남 인민군의 정규전이 동시에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1964년 8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고실로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1965년 미국, 대한민국 등이 지상군을 이제 파병하였습니다. 이후 8년간의 전쟁 끝에 197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그해 3월 말까지 미군이 전부 철수하였고 1975년 4월 30일 4.20 함락으로 북베트남이 무력 통일을 이루어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불교 또한 갈라놓았죠. 베트남 불교는 일찍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유불선이 공존하였고 유교와 불교가 사회 지도 이념으로 역할을 하는 국가였습니다. 불교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또 6세기, 7세기에는 선불교의 전통이 유입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풍 대승불교가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베트남 불교는 한동안 휴면기 들어갈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 그것은 전쟁의 발발 때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발발은 프랑스의 원인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와 베트남이 치른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남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베트남 마지막 왕조였던 웅우옌 왕조는 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때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인도 식민지 각축에서 영국에 패한 뒤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고 미국 독립전쟁으로 비롯된 경제위기로 당장의 식민지화 정책을 펴지는 못하였고 소극적인 통상과 로마 가톨릭교회와 선교사 파견에 그쳤습니다. 응우옌 왕조는 새 왕조를 세운 뒤 배회 정책을 펴고 제2대 왕조였던 민망에 이르러 이제 로마 가톨릭 선교를 금지하고 프랑스 선교사를 이제 처형하게 되었죠. 프랑스는 이를 빌미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해서 1843년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스와 기조는 장 바티스트 세실 제독과 레오나르 샤르네르 대령의 지하에 베트남의 이제 함대를 파병했습니다. 프랑스는 코친차이나를 할양받은 이후 차츰 식민지를 확대해 1887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병합한 식민지인 프랑스의 인도차이나를 설립했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이제 존속을 하죠. 한 7~80년간 이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이제 된 거죠 말이죠. 응우옌 왕조가 무너진 뒤 베트남에서는 지속적인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1885년 광군이 프랑스군에 패하자 응우옌 왕조의 관원이었던 정단은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결국 수세에 몰려 자결하였죠.
무장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문신들에 의한 근황운동이 있었고, 근황운동이 실패한 뒤에도 판포이츠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항불, 프랑스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지속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는 자국의 방어를 위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있던 군대를 송환하였으며, 이 공백기를 틈타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하였습니다. 여기서 뭐 전쟁 얘기를 하려면은 뭐책몇 권을 써도 이제 부족할 것입니다. 왜 전쟁 얘기를 하냐면은 베트남 근현대 불교를 그 리서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한 통각을 했죠. 전쟁 얘 이걸 좀 알아야 현재 베트남 불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호찌민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903년 호찌민이 결성한 베트남 공산당과 1941년 결성된 그 비엔민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으며, 제게 제2차 대전 기간에는 일본 제국의 점령군과 싸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호찌민은 비엔민에 대한 중화민국 중국 국민당 정부와 미국의 승인을 얻어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 사무국은 일본에 대항하는 비엔민을 지원하였으나, 1945년 프랑스 측이 비엔민이 공산주의 조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호찌민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던 시기인 1890년 5월 19일 베트남 중북부 지방의 응해안성 호항주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버지 웅우엔 신상은 가난한 유학자였고, 어머니 황띠로안 역시 뭐 농사를 짓고 사당 훈장도 했던 유학자의 딸이었죠. 지식인 출신의 아버지 웅우엔 신상은 오랫동안 관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유교적 소양이 있어서 동네 훈장으로 또 이제 활동을 했고, 호찌민은 아버지 밑에서 한자와 유학을 이제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12년에 웅우엔 바라는 가명으로 선박 요리사 보조로 취직했고, 선박 요리사로 일하며 미국으로 건너갔고, 뉴욕의 할렘과 보스턴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1914년에는 배편으로 영국에 건너가 영국 런던에서 하인, 견습경 등으로 생활하였고, 런던에서 생활했습니다. 1917년, 18년에는 브루클린으로 이제 건너가서 부유층 집안의 집사로 이제 활동했고, 1918년 다시 프랑스 마르세유로 이제 건너갔고, 그뒤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정원사, 뭐 청소부 노동자, 웨이터, 댄서, 뭐 사진 수정자, 식당의 화부 등 다양한 직업을 이제 전전하였죠. 1918년에는 다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정치적 시야와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은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미천한 직업을 전전하면서 한때는 브루클린의 부유한 가정에서 일했고, 제너럴 모터스에서 GM이죠. GMC. 생산라인 관리자로 일했다고 그는 이제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할렘에서 마커스 가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며, 한국 민족주의자들과 만나서 정치적 전망을 넓힌 것으로도 이제 전해집니다. 1917년 파리로 이제 옮겨갔지만 그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18년 파리에서 개최된 베르사유 회의에 베트남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베르사유 회의에 베트남인 대표로 참석, 베트남인의 참정권, 평등권을 요구했습니다. 1919년에는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하여 정치 활동에 나섭니다. 1919년 1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 베트남의 독립을 청원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파리 체류 시절 그는 웅우엔 아이꼬옥이라는 가명을 썼죠. 그는 그곳에 사는 베트남인들을 조직하였고, 1919년 6월 베르사유 회의에 베트남 대표로 출석하여 베트남 인민의 파랑목의 요구를 제출했는데, 이때 언론에 조명되면서 이락 이제 유명해진 됐죠. 이때 그는 제국주의자들은 절대 스스로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소련의 호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21년 프랑스 공산당의 지원으로 프랑스 식민지 인민연맹을 결성하고, 인민연맹의 기관지 르
파리아를 편집 발행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르 파리아에서 그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부당성과 프랑스의 베트남인 차별의 해악을 고발했습니다. 호찌민은 프랑스에서 노동자 계층의 많은 지도자들과 사귀었는데 수년간 프랑스에서 반제국주의, 반식민지 투쟁 활동을 벌이고 나서 1923년 말 모스크바로 이제 갔습니다. 1923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론 제5차 5차 대회에서 동방부 담당 상임위원회에 선출되었고 1924년 모스크바의 코민테론 제5차 대회에 출석 동아시아 담당 상임위원이 되었고 1925년에 코민테론을 학교에서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익혔다는 것이 이제 호지민의 대강 이제 스토리입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 가운데 중국풍 왜 이제 그 지금 호치민에 대한 그 이력을 대강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공을 갖다가 호찌민 시로 이제 바꿔버렸고 아주 뭐 베트남의 이제 그 참 영웅이죠. 영웅화되어 있죠. 지금 국부 영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강 그 소개를 한 겁니다. 베트남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 가운데 중국풍이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북부 베트남 쪽에 가면 더더욱 중국에 가깝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중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인종도 남중국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중국 불교 문화에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리한다면은 베트남 불교는 북쪽의 중국 불교 영향 또 남쪽에는 이제 남방 상자부 불교 영향이 받고 이제 공존하고 있다. 또 과거에 중국의 구법승들이 인도 갈 때 베트남을 이제 거쳐갔고 또 중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전도승들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갔다. 이렇기 때문에 매우 그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베트남 불교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